각 지자체 행정과 지역 현안에 대해 의회에서 점검하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만 검토하는 게 아니라 의원들이 관련 현장을 직접 방문하기도 합니다. 파주시의회 행감위원장의 전진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경의중앙선 문산역, 문산 보행 6교 공사 현장을 찾은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 문산역 출입구가 시내 쪽으로만 설치돼 주민들이 불편을 겪던 곳입니다. 역사에서 바로 철길 위를 건너 문산행복센터 쪽으로 갈수 있게 6교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77%, 다음 달 준공 예정입니다. 시의원들은 자전거 거치대 추가 설치와 장애인 편의를 위한 동행 점검 등을 주문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15인승이 아니라 20인승으로 해서 자전거도 이용하시는 분이 같이 또 장애인분들도 이용하실 수 있게끔 해서 편리성을 더 고비를 했고요. 비가림 시설이나 눈가림 시설을 해갖고서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더 보강할 수 있도록 지금 주문을 했습니다. 민간인 출입 통제 구역에 위치한 옛 미군 주둔지 캠프 그리브스. 드라마 태양의 후예 촬영지로 각광을 받으며 중국뿐 아니라 대만과 태국에서도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군복 입기와 군번줄 만들기 등 체험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 중입니다. 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기존 안보 관광과 연계한 새로운 상품 개발을 위해 더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장소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이제 좀 협소하고, 그다음에 관광지로서의, 그다음에 드라마 촬영지로서의 들러서 나가기에는 실망이 크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다각적으로 아마 그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가지고 준비를 해야 될 거예요. 파주시의회는 현장 점검을 포함한 행정 사무감사를 오는 21일까지 진행하고 24일 시정 질문을 통해 각종 지역 현안에 대한 파주시장의 답변을 들을 예정입니다. 서울 경기 케이블 TV 전진합니다.